이명성 목사님께서 잠깐 본인들의 입장에 또 얘기를 하신다니까요. 잠시만 한 뭐 2, 3분만 감상하시고 그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아산 중앙교회 목사로서 45년 동안 목회를 드렸습니다. 저녁에 하세요. 저녁에 하세요. 저녁에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잠시만요. 한 2, 3분만 그냥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아니, 잠시만요. 그래야 진행이 됩니다. 경찰분이 그렇게 해달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2, 3분만 좀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 그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 후에 그만 꺼집니다. 저 삼당경찰서장 변대철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쪽 노예 측하고 교회 측하고 반발이 있는데요. 어쨌든 노예 측 입장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 후에 그 이쪽 공동회의나 이런 걸 진행하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요? 조금 그 진정하게 들으시고 교회에서는 저도 사실 교회 장로입니다. 그래서 너무 그 소리를 지르시거나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입장을 들어보시고 진행을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경찰서장님에게 이 시간을 통하여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청주연석교회 성도님을 이런 자리에서 뵙게 돼서 참으로 미안하고 또 미안하기도 합니다. 좋은 어떤 단계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만났으면 너무나도 참 은혜로울 텐데 저에 계세요! 소리 질러! 저기 계세요?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여기 안 가시피 교회에는 성경을 우리가 지니고 배웁니다. 그리고 교회 운영은 다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는 이 헌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이 헌법을 45년 동안 목회를 하지만은 내 옆에 딱을 보고 계속 내가 지금 목회를 잘 하고 있는지 법을 어기고 있는지 이것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운영훈 목사님은 지금 타 교단에서 이 교단을 왔습니다. 그러면 당의 정권이 없습니다. 저 세상 것과 같이 30대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 있습니다. 교회도 삼신제가 있습니다. 당회가 있습니다. 노회가 있습니다. 총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의회는 회원, 즉 우리 저 한영주 장로님하고 지금 당회 정권을 교회에서 추진을 안 했습니다. 노회 정권을 주지도 안 했는데 당회 정권을 행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당회 부장권을 노회로부터 받아가지고 우리 한영주 장로님하고 잘 의논을 해서 공동의회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동의회를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아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왜 법적 효력이 없냐면 여기에 다 있습니다. 이 법으로 가도 이 어떻든 간에 세상법도 총회라고 하는 이 헌법 속에서 모든 것을 법을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노회에서 그냥 저게 한 것이 아닙니다. 노회에서 우리 우동 모사님에게 일주일 동안 하일을 하세요. 하일을 해서 교회를 은혜롭고에 교회를 이끌어 가세요. 고민도 했습니다. 저 역시 개인적으로도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민을 세 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본 결과, 전화 한동안 들리지 않냐고, 또한 이렇게 한번 찾아가셔서 서로가 하의를 했더라고 한다면
여기까지 오지 아니하였으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분들 이 교회에 지금 매번 지금 오늘 열 번을 지금 왔습니다. 열 번 왔는데 여러분 물론 우리 우동훈 씨에게 여러분 예전에 아니 말은 이해 못고요. 모회에서도 모회에서도 여러분의 중립을 안 지켰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느 행정기관이고 어떤 곳이고 다 서로가 접수가 된 서로에 의해서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서로가 접수되어진 것을 통하여서 우동훈 목사를 이렇게 소환을 해서 그분에게 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류가 다 옆에서 적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녹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잘못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동영상을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그 동영상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배포를 했습니다. 노회에서는 그 동영상을 하해를 하라고 말씀을 했는데 동영상을 배포함으로 인해서 지금 교회가 여기 이렇게 소란까지 왔습니다. 만약에 우리 이렇게 여러분의 담임 목사였던 우동훈 씨가 이렇게 지시를 여러분들이 들었다고 한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행정을 제대로 알고 법규를 제대로 알았다고 한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여러분 누구 때문에 앉아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양경모 집사님은 잘 압니다. 이 교회가 이석 목사한테 넘어가려고 했을 때 이 교회의 손도 다 내가 뒤에서 이렇게 손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화 받으시고